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윤여민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인텔리언테크 살펴보시면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0.92%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대한항공 진입했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19%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18일에 진입했던 코스모 신소재 살펴보겠습니다. 48,65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는 5.0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리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사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약간의 조정이 좀 나왔고 또 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일단 이 종목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다른 이제 양극재 업체들과 달리 그래도 조금은 이제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기관이 그래도 마지막 금요일 날 좀 들어온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한 번 정도의 좀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제 이후에 지금 내년까지 어떤 구조적 성장은 항상 그 예상되어 있는 바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2차 전지 고점에 대한 논란은 충분히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유효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한 번에 어떤 이제 좀 들썩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그때 한번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에 또 상승폭은 키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네.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진입할 섹터도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예, 일단 오늘은 좀 헬스케어 쪽 가지고 왔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헬스케어, 뭐 의료기기,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조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시장은 상당히 커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19 좀 이제 유행을 좀 상당히 탄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특히 이제 헬스케어도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상당히 좀 붐이 일어난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M&A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좀 일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좀 위드 코로나 시대와도 관련해서도 이제 결국은 헬스케어, 좀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소비 필수제가 된 느낌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 간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헬스케어를 좀 낙점하는 모습을 좀 나온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헬스케어 벤처 펀드죠. 록헬스가 지금 약간 리서치를 했는데요. 상반기에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서 M&A가 131건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되게 보면 뭐 고령화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이제 ICT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건강관리 패러다임이 약간 기존 병원 중심에서 좀 소비자 중심으로 맞춤형 의료 중심으로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투자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국내에서도 가장 좀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적극적인 게 이제 녹십자 그룹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녹십자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로 유비케어가 지금 속해 있는데 유비케어가 지금 환자 관리 플랫폼 전문회사죠. 아이콥 지분을 좀 인수를 하면서 좀 상당히 지금 이제 건강관리 쪽으로도 지금 이제 사업의 영역이 좀 확대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제 좀 광역단체에서 좀 상당히 지금 헬스케어를 좀 밀고 있는 데가 있는데 바로 이제 광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시가 의료 헬스케어 산업을 좀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좀 육성하려고 하는 좀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광주 테크노파크 2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까지도 상당히 좀 붐이 일었죠. 지금 이제 바이오헬스 산업 이제 클러스터가 좀 자연스럽게 조성이 됐고요. 뭐 최근 3년간 연평균 18.4%의 고성장을 좀 이뤄내긴 했습니다만 이제 광주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의료 산업에 대한 부분을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내년부터 이제 좀 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 상용화 플랫폼을 좀 구축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의료산업 매출 같은 경우는 2조 3천억, 고용 같은 경우는 9천명 정도 좀 예상을 하면서 광주시 전체가 지금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올인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 이제 코트라 쪽에서 지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서 지금 전시회, 의료기기 전시회를 좀 갖고 지금 한국관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아프리카 쪽에 좀 시장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한국 의료기기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아프리카의 좀 상황이 좀 많이 변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지금 2011년 이래 10개 뭐 정도 10년 정도 됐죠. 지금 온라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규모죠. 지금 60개 업계가 좀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아프리카 쪽의 어떤 시장도 상당히 열려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는 내일부터 이제 코리안 데이를 열어서 좀 한국관을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또 한국 의료기기 좀 제품에 대한 어떤 우수성을 좀 알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현재 바이오와의 어떤 좀 국내 기업 간의 협력 방안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다리를 놓는 어떤 그런 상황이 펼쳐지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헬스케어, 뭐 의료기기 같은 섹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차세대 어떤 산업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좀 굳건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섹터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또 M&A의 속도가 붙으면서 점점 또 판이 커지고 있는 헬스케어 지금 지켜보자 차세대 섹터로 좀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릴 이제 종목은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011년에 좀 설립이 됐고요. 국내는 최초고 세계로 두 번째로 웨어러블 인슐린 이제 펌프 이오 패치를 좀 출시를 한 상황이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웨어러블 펌프 인슐린 주입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웹 나르샤를 좀 선보이면서 당뇨 관리 이제 수준 개선에 좀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가 개발한 이오플로우라는 제품은 2017년에 이제 식약처 허가를 받고 올해 4월부터 이제 휴원스를 통해서 이제 국내에서 판매를 좀 시작됐고요. 지난 5월 같은 경우는 이제 EU의 이제 적합 인증 기간이죠. CE라고 해서 유럽 공동체 마크 인증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유럽에 런칭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다국적 제약사죠. 메나리나와 지금 5년간 1,500억 지금 마치에 지금 이오패치 유럽 공급 계약을 좀 맺었기 때문에 지금 10월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이오패치 관련돼서 2형 당뇨병 대상 임상 시험이 좀 첫 환자가 좀 등록됐다고 마친 상황인데 좀 유의미한 수치가 내년에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 때 사실 이러한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들로 인해서 좀 일정이 좀 많이 지연됐던 부분들 이래서 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지금 주가가 많이 횡보했던 상황이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좀 집중적인 어떤 관심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좀 미뤄졌던 스케줄이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재개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오늘은 이제 시초가에 공략 가능하다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길게 횡보한 만큼 지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힘을 응축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기관과 외인의 지금 집중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상승 여력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가의 시초가의 종목 현재 이오플로우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이 좀 제한된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가 돌았는데 새롭게 또 헬스케어 제시를 해주셨고요. 최근에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함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5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